자, 그럼 지금부터 25분 동안 교과서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교과서에 대한 얘기. 교과서에 대한 얘기하고 이제 기초적인 사용법까지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제가 교과서 얘기 지난 시간에 많이 했죠? 서점 가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책을 고르는 것부터가 공부의 시작이에요. 책의 문장이 나한테 잘 들어오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거기 있는 문제를 그냥 다 풀면 내가 저자하고 똑같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책을 쓸 때는 최선을 다하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출판사에서 책을 안 내줘요. 최선을 다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저자하고 똑같은 수준이 된다. 난저 사람만큼 하고 싶어. 그럼 그책 사서 갖고 그냥 처음부터까지 다 공부하면은 그 사람 수준이 돼요. 굉장히 쉽죠? 남의 지식을 습득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는 어렵지 않을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권장하는 게 여러분들 평생 영어 쓰며 살아야 되거든요. 그 해외 학회 가서도 발표하고 아니면 저기 개발자 컨퍼런스 이런 것도 많이 다녀요. 잘하는 사람들은 그거 많이 돌아다니게 돼 있어요. 그럼 알아듣기도 하고 나 발표해야 될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문서를 읽을 줄 알아야 되겠죠. 제가 수업 시간 내내 그걸 뭐 영어 문서를 읽어드릴 수는 없어서 간단하게 한번 그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시대가 많이 변해서 요즘 인터넷으로 뒤지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구글에 그 C++ 텍스트북 프리 이렇게 치면 사람들이 정리까지 해놔요. 제가 근데 그러니까 이걸 굳이 제가 검색하는 과정, 제가 수업하면서 검색하는 과정을 자꾸 보여드리거든요. 검색하라는 뜻이에요. 어디 딴데 가서 강의할 때 여러분들도 검색하는 거 보여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그 자료 미리 정리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너무나 정보가 간단히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그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 그 씨뿔뿔 만드신 분, 이름이 발음하기 힘든데, 그분의 책의 이름이 C++ 프로그래밍 랭귀지거든요. 랭귀지 PDF 검색어에 뜨네. 차. 아우, 나그책 읽어볼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치면 돼. 있어요, 여기. 자, 봅시다. 요 책이 그 C++나 그 프로그래밍 숙련자를 위한 책이에요, 사실 이 책은. 제가 이걸 교과서로 하면은 권위도 있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녹록진 않아요. 좀 편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건 그냥 서점에 있는 한글책 아무거나 편한 걸다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좀더 어려운 거 필요할 때그뭐그 요리책 보듯이 이렇게 보는 정도, 아니면 나는 이 정도를 읽을 수 있다라는 그 만족감을 느낄 때 한번 도전해 보면 괜찮아요. 이책 한번 훑어봅시다. 근사하죠? 이런 이름을 책에다 넣기 쉽지 않죠. C도 앞에 붙었어요. 여기 더 붙었죠. The C++ Program Language. 그냥 C++ Program Language가 더가 붙은 건 제가 저자기 비안네 스트로우스터 발음도 힘들어요. 하여튼 이분의 만화를 보니까 아버지도 AT&T 연구소를 다니셨다고. 그 사람 맞나? 아, 그건 참그 리눅스 개발자 그분이에요. 제가 헷갈렸네요. 하여튼 이분 사진 같은 거다한 번씩 봤죠? 자, 쭉 내려가고 이렇게 책을 보면은 그 먼저 그 차례를 봐요. 저는 책을 보면은 제목 보고 저자도 어떤 사람인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차례를 봐요. 차례. 자, 그럼 Note to the Reader. 요건 이제 책을 쓴 사람이 독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그걸 먼저 쓴 거고. 자, A Tour of C++. 아, 그래서 이 책을 실제로 보면은 그요 부분에 C++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쫙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스코프가 나오는 거죠.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그다음에 A Tour of the Standard Library. 이건 뭔 소리지? 그다음에 Standard Library인데 소문자도 아닌 대문자. 아, 제목이라 다 대문자구나. 자, Standard Library. 그 표준 라이브러리가 C++에 내장이 되어 있는데, 요즘에 그 파이썬 같은 언어가 각광받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요, 뭘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뭐 무슨 기능이 필요해? 그럼 pip 인스톨이나 뭐 이렇게 그냥 치면은 지가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다운을 받아요. C는 개발이 될때 그런 용도로 개발된 게 아니었죠. 그 주로 뭐 하드웨어에다가 뭐 집어넣기도 하고 하는데, 하드웨어 뭐 전자기기 개발하는데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전자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돼 있을 리가 없잖아요. USB 꽂고 뭐 하거든요. 전자과금 다 그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르죠. 여러분들 인터넷 뇌가 직접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재밌죠? 자, 그래서 표준 라이브러리, A Tour of the Standard Library인데, 아마 뭐 이후에 이런 권위를 가진 책이 또 나온다 그러면 오픈소스 사용법 이런 게 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오픈소스를 그냥 깔고 사용한다고 깔고 넘어갑니다. 그거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types and declaration. 자, 요게 중요한 게 type 그러면 사전 찾아보면 종류거든요. 종류인데 컴퓨터 하는 사람들끼리 type 그럼 데이터 타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런 영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과 대화를 할때 대화가 어려운 이유는 영어 단어를 모른다거나 말을 못 알아듣는다거나 뭐 그런 문제보다는 사실은 같은 단어라도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 따라서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뭐 연애할 때 타입 이러면은 아 혈액형 타입이나 뭐 사람의 타입이나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겠죠. 근데 프로그래머들끼리 타입 그런 게 데이터 타입이잖아. 그다음에 뭐좀더 나가면 뭐 다른 뭐 무슨 타입 뭐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용어가 어떤 뉘앙스를 풍기는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게 사실 어려워요. 근데 다행히도 요즘에 사전들은 또 이것도 해설을 많이 해줘요. 그다음에 뭐 사전 뭐그뭐 구글에다 치면 되죠. 그래서 뭐 C++, 타입. 나 C++에서 타입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고 그냥 치면 그냥 쫙 나와요. Fundamental types of the C++ language. 정의 써있잖아. Type char is an integral type that usually contains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걸 읽는 거고 다른 문제죠. 자, 그것도 제가 가능한 한 많이 좀 도와드리려고 노력할 거고. 다음에 declaration. 그래서 타입을 어떻게 declaration, 선언을 할 거냐. 뭐, 이게 일반적인 단어로는 무슨 독립선언 뭐 이런 거할 때도 쓰고 많이 쓰잖아요. Declare. Declaration. 그럼 프로그래밍 할때 Declaration은 아, 변수 선언이구나. 뭐 이런 통용되는 거. 요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기술 문서를 읽을 수가 있어요. 이 기초인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영어로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걸 공부를 할때 선언 뭐 이렇게 한국말로 공부를 하면은 나중에 뒤로 가면 갈수록 힘들어져요. 그리고 남들이 모르는 지식을 습득하려면 영어로 봐야 되거든요. 뭐 모르겠어요. 먼 미래에는 중국어로 봐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아직은 영어로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죽을 때까지는 영어가 그 가장 중요한 언어일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중국어를 공부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pointers, arrays and structures. 아, 무슨 의미예요? C를 모르면 이 책을 읽을 수가 없구나. 예,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그 한국에 나오는 교재들은 앞부분에 C하고 겹치는 부분을 설명을 많이 해놓은 책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부분도 따로 공부를 해야 된다. C 프로그래밍이 아직 익숙하지가 않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은 그런 책을 골라야 되는 거고, 나는 뭐그 기초 프로그래밍 그 제가 인터넷에 공개해놓은 모든 예제를 다 해봤기 때문에 C에 관해서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뭐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런 책볼수 있어요. 이런 책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경계선에 딱, 아, 포인터가 나오는구나. 포인터 그러면은 이것도 용어의 문제가 있는데 그 얘기 이제 그만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뉘앙스가, pointers하고 arrays and structure. 얘네가 왜 같이 있을까? 이제 제가 지난 학기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알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했죠. 포인터하고 메모리, 어레이, 이거 같은 얘기라고.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가들의 책은 그냥 이 제목만으로 모든 걸 표출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expressions and statements인데 이게 이제 그 그냥 문장 쓰는 거. 아마 보통 C 과목에서 가르치는 게 요거 내용이에요.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거, 뭐 printf 뭐 하는 거 등등. 그다음에 function, namespaces and exceptions. 요게 function은 함수고 namespaces and exceptions가 있는데 네임스페이스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보통 C를 배우거나 할때그 C 그냥 뭐아 C에는 스트럭처가 있어갖고 데이터를 묶을 수 있다 정도를 가르치게 돼 있고 그다음에 클래스 이제 C++ 넘으면 클래스라는 게 있어서 또뭐 행동하고 그 펑션하고 그 데이터를 묶을 수가 있다 기능하고 데이터를 묶을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C++ 책을 보면은 요분 설명 책에서 설명을 할 때는 네임스페이스라는 걸로 통칭을 해요. 근데 네임스페이스가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굉장히 많이 해야지만 필요해요. 여러분들 보통 프로그래밍 어떻게 해요? 코드 일렬로 그냥 쫙 늘어놓고 위로 아래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이 짜죠. 왜냐하면 그게 나의 뭐, 나, 나, 내가 지금 집중을 방해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제가 이제 그 작년 가을에 제 수업 들은 학생을 데리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학생이 뭐 인공지능 뭐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학생 코드를 보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아, 내가 이걸 안, 제가 이제 이건 설마 알아서 하겠지 싶어서 안 가르친 거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가르친 대로 배운다라고 해서 제가, 이번 학기에는 이러이러한 걸좀 제대로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가장 첫 번째 게 코드 정리예요. 코드 정리. 그게 코드 정리예요. 제가 이제
근데 코드 정리하고 생산성이 직결되는데 그 얘기도 나와요. 나오는데 코드 정리하고 그 직결되는데 그때 많이 사용한 게 네임스페이스 같은 거. 그다음에 익셉션은 저는 코딩할 때 익셉션을 많이 안 썼어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그 아인슈타인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 있어. 아, 그래. 확률적으로 생긴 일은 뭐 신경 안 써도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예외 처리를 공부를 많이 안 했었는데 지금은 예외 처리가 없으면 아주 힘들어요. 세상에는 예측하지 못한 일이 많이 발생하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상대로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은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대표적인 게 제가 이제 그 3D 프린터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해갖고 공개를 했더니 사람들 많이 쓰거든요. 많이 쓰는데 그 많이 쓴다는 게뭐 1억 명이 쓴다 이런 건 아니고 이제 그거 하는 사람들 한 번씩 돌려보면 뭐 이런 건데 중국인들한테 이메일이 오면 보통 코드를 공짜로 달라. 그다음에 이제 미국인들은 이거 오픈소스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한국인들은 뭐 이걸로 그뭐 장사를 해도 되나요 뭐 이런 거뭐 아니 그래서 보세요 저는 제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공개를 해보고 사람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권장하는 바예요. 만든 걸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빨리빨리 뭐쓸수 있는 걸 만들어서 공개해보고 사람에 대해 배우고 사람한테 돈 버는 거라고 그랬죠. 금방 부자가 될수 있다고 책에 써 있어요. 저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소스 파일즈 앤 프로그램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코드 정리하고 뭐 이런 거. 소스 파일 그러면 아 소스가 뭐냐? 소스 파일 우리가 얘기하는 그 코드죠. 코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제 이런 책에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사실은 워드 프로세서로 글 쓰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코드 정리가 좀 중요한 것 같다 이 생각을 이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쯤 와서 Abstraction Mechanism이라는 파트 제목이 있고, 이제 Basic Facilities는 그냥 기본 기능이고, 근데 여러분들이 C 프로그래밍을 많이 했다면은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뭐 그런 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프로그래밍을 많이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C++ 프로그래밍을 해서 뭐 웬만한 엔진이나 API 같은 걸 만들 수 있는데 필요한 기술들을 다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뭐 딥러닝 엔진 인공지능 엔진을 내가 새로 만들겠다 그럼 필요한 것들 뭐나뭐 아주 근사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겠다 그럼 거기에 필요한 기초적인 기능은 다 가르칠 수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사람이란 게 내가 아 이런 게 이거 어떻게 할까라는 그 궁금증이 머리에 한 번도 스쳐가지 않은 사람한테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기본 기능 같은 경우는 많이 하다 보면 그냥 아 이게 저절로 좀 받아들여지는 그런 측면이 좀 있고 그다음에 파트 2에서 얘기하는 Abstraction Mechanism 여기서부터 진짜예요. 이게 진짜 프로그래밍이고 반대로 이것만 잘 익히면 여러분들이 뭐 평생 뭐 남의 API를 1등 프로그래밍을 하든 뭐 그렇게 힘들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 위주로 많이 가르칩니다. 요거 위주로. 그다음에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그 표준 라이브러리인데 요게 그냥 내장돼 있어가지고 그냥 갖다 쓰면 돼요.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하는 사람들은 이게 표준 라이브러리라서 그 기본 컴파일러에 들어 있는 건지 없는지 구분도 못하고 그냥 막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아느냐? 저는 제 때는 인터넷이 없었죠.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인가 기숙사에 인터넷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썼는데 그때는 PC통신으로 막 했는데 지금은 클릭하면 오픈소스가 날라오는 시대인데 그땐 그렇지가 않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면 내가 짰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좀 무식하게 버릇이 약간 그런 게 있어갖고 요즘에 제가 하는 일은 제 엔진에서 엔진 작업을 할때제 엔진에서 오픈소스하고 똑같은 기능이 있는 제 코드를 빼내는 작업을 막 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거 호환되게 바꾸거나 그런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렇냐면은 제가 짠거잘 돌아가요. 똑같은 걸 여러 번 짜봐서 갖고 숙련도도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소스를 쓰는 이유가 그 사람들은 첫째로 그 사람들이 만든 많은 사람들이 쓰는 코드는 안전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1학년들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밍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코딩하고 뭐 알고리즘 쓰고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제가 약속하건대 여러분들이 몇년 공부 열심히 하면 4학년 때쯤 되면 그건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면 돼. 하면 되는데 다만 이제 내가 시간이 무한대로 있고 그다음에 시간만 무한대로 있고 체력만 좋으면은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문제는 제 시간 내에 하는 거. 그게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아껴줘요. 시간을 아껴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짜는 시간을 아껴주는 게 아니고 짜는 시간을 아껴주는 게 아니고 디버깅하는 시간을 아껴줘요.
이거는 진짜 명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을수록 디버깅 할 걸 미리 예상을 하고 짜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아끼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설트 같은 걸 엄청 걸어놓고, 그러니까 미리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것들이 생각이 나면 그냥 다 적어놓는 거예요. 적어놓는데 코드를 적는 방법도 있고 주석을 닫는 방법도 있고 코드의 구조를 잘 만드는 방법도 있고 등등. 그래서 그거 요령은 제가 아는 한 최대한 가르칠 텐데 명심하세요. 남이 만든 코드를 쓰는 가장 좋은 이유는 짜는 시간을 아끼는 게 아니고 디버깅하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검증이 됐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남들이 많이 쓰는 코드를 쓰면은 내가 설명을 안 해줘도 돼요. 그렇죠? 내 코드를 주고 써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내가 쓰는 라이브러리가 전부 그 표준 라이브러리나 뭐 이렇게 많이 쓰는 것들로 엮여 있다. 그러면은 설명할 게 적어져요. 굉장히 편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그 책이 여러분들이 보면은 뒤까지 잘 안 읽죠. 보통 앞에 절반만 읽는데 근데 절반만 읽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사실 책은 앞에 3분의 1을 진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면은 나머지 70%를 읽을 때 앞에 30%를 읽을 때 걸린 시간보다 적게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끈기만 좀 있으면 돼. 앞에 30%만 버티면 돼. 앞에 30%만 다 읽고 모든 문제 다 풀면 나중에 뒤에 70%는 사실은 그냥 훑어만 봐도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앞에를 공부하면서 진짜 죽어라고 코딩을 많이 하고 했다 그러면은 요 부분 디자인 이런 것들이 이해가 쉽게 가늘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진짜 권위자들이나 고수들 뭐 그런 사람들이 설명해 주는 걸 보는 게 좋겠죠. 근데 저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권위 있는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이렇게 쭉 가면은 프리페이스 투 세컨 에디션 해갖고 누가 또 써주고 이런 것들을 각자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기 sure 뭐 as promised in the first edition of this book 이 책의 first edition에서 약속을 했듯이 뭐 하면 C++ has been evolving to meet the needs of its users. C++가 사용자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 진화했다. 사실 최근에 한 몇 년 정도는 다른 랭귀지들, 특히 뭐 자바 같은 건 엄청나게 퍼졌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언어들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죠. 오픈소스도 뭐 거의 뭐 언어 수준으로 막 정교해지고 있고 재밌는 게 C++가 진화를 했어요. 그래서 사용법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만 해도 파이썬 강좌를 해야 되나 이 생각이 좀 들었는데 지금 그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자. 이런 정도는 그렇게 읽으면 돼요. This evolution has been guided by the experience of users of widely varying backgrounds working in a great range of application areas. In a great range of application areas. Great range니까 range가 그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application 뭐예요? 응용 분야. 다양한 응용 분야.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저는 뭐 주로 이제 엔터테인먼트 그 뭐 게임이나 영화나 뭐 이쪽 관련된 걸 하는데 이제 그거 외에도 뭐 금융이라든지 뭐 많겠죠. 뭐 데이터 마이닝, 뭐 인터넷 프로그래밍 뭐 등등 뭐 다양한 분야에서 working in a great range of application areas. 그 다양한 분야에서 얻은 background, varying background, 다양한 그다음에 widely varying background. 엄청 이게 막 그 넓은 범위에서 변화무쌍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유저들의 익스피어리언스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이러한 에볼루션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영어 거꾸로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영어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은 머릿속에 스택이 짧다 그 훈련이 안 됐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뒤에서 읽은 내용이 한국말로 번역이 되려면 머릿속에 대기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불편해요. 집중력이 좀 더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그렇게 쭉쭉 읽으면 되고, 그 저 변화는 마던 C++인데, 제가 그 수업에 많이 쓰진 않아요. 저는 제가 이제 요즘에 배우면서 쓰고 있는데, 그게 저는 그러니까 고전 방식을 쓰다가 효율성이 더 높아지는 방식이 있으면 그 효율성이 더 높아지기 위해서 쓰는 걸 권장해요. 옛날 방식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거든요. 사소한 실수,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람이라는 걸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기계가 아니거든요. 실수를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해요. 실수를 해도 대응을 잘 하려면은 복잡한 거를 피해야 되는 거죠. 뭐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건 제가 또 수업 시간 내내 설명을 할 겁니다. 이건 이제 쭉 지나가고
자, 요런 거뭐한 번씩 읽어보세요, 재미로.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제가 해석도 잘하기 힘든 건데, 요거 보면은 좀 내려가면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제가 좀 이따 요 부분 설명할 텐데, 이런 것들 있고 뭐 쭉쭉 지나가고. 자, 그래서 요 책은 시간 그 강의 중에 시간 나면 제가 일부 한번 다시 좀더 읽어드릴 거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편한 책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아무거나 찍어도 다 책들이 좋아요. 그냥 뭐 아무거나 보세요. 제가 몇개 봤는데 다 괜찮아요. 그냥 마음에 드는 거 고르면 돼요.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걸 다 얼마나 끈기 있게 읽느냐. 이제 그거를 돕기 위해서 뭐몇개한 읽어드릴게요. 씨뿔뿔 튜토리얼 치면은 C++.com 뭐 검색했다 하면 여기서 걸려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튜토리얼이 있어요. 여기 C++ 랭귀지 얘는 또더안 붙이죠. 그 다른 거예요, 뉘앙스가. 자, 그러면은 더 C++ 랭귀지 디즈 좀 확대해서 볼까요? These tutorials explain the C++ language from its basics. 기초부터 up to the newest features introduced by C++ 11. 지금은 한 17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11에서 많이 변했어요. 11에서 많이 변했어요. 그다음 chapters have a practical orientation. 그 오리엔테이션 알죠? 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그런 거. 그래서 실용적인 오리엔테이션을 담고 있고, with example programs in all sections to start practicing what is being explained right away.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예제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introduction에서 compilers. 그러면 아, 난 컴파일러 필요 없고 프로그래밍 할 거예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전문가들이에요. 이거 쓴 사람은 이 사람들이 컴파일러가 중요하다면 컴파일러가 중요한 거예요. 일단 내가 공부를 해서 손해 볼거 없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같이 어린 학생들에게는. 자, The essential tools needed to follow these tutorials are a compiler and a compiler toolchain able to compile C++ code and build the program to run on it. 프로그램이 있어야 이제 실습을 할수 있다, 이런 거죠. 우리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할 거고. C++ is a language that has evolved much over the years. C++ 랭귀지는 여러 해에 걸쳐서 진화를 한 언어다. And these tutorials explain many features added recently to the language. 그 최근에 그 더해진 many features를 설명하고 있다. feature라는 게 사전 찾아보면 특징이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서 특징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더 뉘앙스가 편하면 아, 이러이러한 기능이 더해졌다. 뭐 이런 거. 그래서 feature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쓰여요. 기술 문서에서도. Therefore, 그러므로 in order to properly follow the tutorials, a recent compiler is needed. 아, 최근에 그 최근 컴파일러가 필요하다. 아, 컴파일러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자꾸 있어야 된대. It shall support even if only partially the features introduced by the 2011 standard. 이때 들어온 표준에 맞춰진 컴파일러가 있어야 된다. 이거 얘기해 주는 거죠. 뭐 비주얼 스튜디오 쓰면 돼요. What is a compiler? 아, 드디어 컴파일러가 뭐구나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a single instruction to a computer, 컴퓨터에 대한 간단한 인스트럭션이래. 인스트럭션이 그 지침이죠. 지도 알려주는 거. Could look like this. 이런 거 바꿔주는 뭐 그런 거다. 이런 게 있고, 이게 컴퓨터래. 쉽죠? A particular computer machine language program that allows user to input two numbers as the two numbers together. 이게 아직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좀 빠른데, 숫자 두 개를 더하는 걸 하면 이렇게 된대요. 이거 C 하면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컴퓨터는 언어를 이런 걸 쓴다. 근데 그걸 사람이 이렇게 짜면 엄청 편하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전통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거를 이렇게 짤수 있어서 엄청 편하다 이거예요. 근데 요즘은 또더 나가서 인공지능으로 코딩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시대는 계속 진화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쭉 읽어가면 되는데 조금 촉박하죠? 올렸으니까 끄고, 또 끄고.